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뭐 신기한 요리나 아니면 약간 어려운 요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해주신 것이 간단한 요리, 그 다음에 자취 요리, 그 다음에 진짜 빠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요리, 이런 집밥 요리를 많이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한 집밥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육볶음 다들 좋아하세요? 돼지고기 이렇게 매콤하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밥이랑 상추 싸먹고 고추 한 입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요. 아주 간단하고 빠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육볶음용 돼지고기, 이거는 양념장인데요. 설탕, 간장, 이건 액젓이고요. 다진 마늘, 고추장, 참기름, 고춧가루. 야채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넣으시면 돼요. 저는 파랑 양파 준비했습니다. 볼에 참기름을 제외한 모든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참기름만 빼고 그냥 양념장은 다 넣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액젓 없는데 안 넣어도 돼요? 하는데 액젓 안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설탕 대신 물엿 해도 돼요? 가능합니다. 액젓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살짝 조금만 넣는 이유가 액젓을 넣으면은 좀 더 뭔가 깊은 맛이 나거든요. 참기름은 왜 마지막에 넣어요? 같이 넣어도 되긴 하는데 참기름은 가열을 하게 되면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참기름은 요리 마지막에 한번 향만 내줄게요. 이거는 한 3인분 될 것 같은데요. 양념장에 이제 저는 앞다리살을 불고기 할 거라고 썰어달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정육점에서 썰어주세요 하면 돼요. 오늘은 진짜 15분 안에 초스피드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 저는 바로 할 거지만 미리 이렇게 양념장에 재워 놓으시면 더 고기 안에 간도 배고 더 맛있겠죠? 양파. 양파는 그냥 손가락 마디로 대충대충 썰어주고 파는 그냥 어슷어슷. 양파랑 파를 이 고기에다가 넣고 같이 버무려줘요. 고기가 저는 얇게 썰어왔기 때문에 이게 오래 안 걸려요, 고기 익는 게. 그러니까 야채랑 한꺼번에 그냥 해버릴게요. 달궈은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약간만 둘러주고요. 양념해놓은 고기. 볶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거 중불로 해주세요. 왜냐면은 고기가 이게 양념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갈비 먹으면은 삼겹살은 판을 안 갈아도 되는데 갈비는 판을 계속 갈죠. 왜냐, 양념이 돼 있으니까 양념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념이 타지 않도록 센 불에서 말고 한 중불에서 기름을 넣는 이유도 양념이 좀 덜 타라고. 아니면 물을 좀 넣어도 되는데 저는 물 넣는 것보다 물 없이 이렇게 국까지는 그게 좋더라고요. 나 탈 것 같아. 불안해. 나는 불 조절 못하겠어 하면은 물 한 반 컵? 반 컵만 넣어주세요. 지금 저는 중불에서 하다가 물을 넣고 센 불에서 했거든요. 지금 4분 정도 했는데 넣은 물도 거의 다 졸았고 고기는 이미 충분히 다 익었습니다. 얇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끄고 참기름, 불을 꼭 끄고 참기름 넣고 그냥 한번 섞어주면
한입하고 삼촌하고 고기 하나 올리고 정 없으니까 하나 더 올리고 밥도 올리고 청양고추도 그리고 쌀이 안 싸질 것 같으면 주름 하나 더 추가해서 잘 먹겠습니다. 당연하세요. 제가 두근거 먹고 싶어서 두근거 먹는 거 아니에요. 제육볶음이 딱 원했던 약간 상상했던 그 달달하면서 약간 매콤한 그런 제육볶음 맛이 나면서 밥 두 공기를 뚝딱 했습니다. 역시 제육볶음은 이제 마지막에 밥 이렇게 비벼가지고 또 먹는 그 묘미죠. 여러분 제가 그냥 밥 두 공기를 먹은 게 아니라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비빈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요. 아주 간단한 자취생들도 쉽게 아니면 요리 초보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15분 안에 제육볶음 만들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